퇴근 후 저녁 시간 원주의 한 대학 강의실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풀뿌리 정치, 생활 정치,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시민정치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정치와 지방자치에 관심이 적을 것 같은 3, 40대 젊은 수강생들도 눈에 띕니다. 원주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함께 기획한 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올해 6월 시작돼 벌써 2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장의 어떤 독선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으로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역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좀 시민들과 함께 지역정치를 공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민정치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 이를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 의견을 다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또 그게 옳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밀려났었던 부분이 많은데, 민주주의 학교에서만큼은 목소리를 바르게 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보존 활동을 펼쳐왔던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극장이 철거된 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국민 고발단을 모집해 절차를 무시하고 극장 철거를 강행한 원주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했고, 영화와 SNS를 통해 부당하게 철거된 극장의 이야기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또 동두천 성병관리소처럼 아카데미 극장과 같이 철거 위기에 놓인 문화자산 지키기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길었던 극장 보존 투쟁과 철거 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들이 어느덧 원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주축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처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주라는 지역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시민사회 역량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지역의 어떤 그 중요한 의제들을 결정하거나 지역의 현안들을 추동해 나갈 때 어떤 중심적인 세력, 건강한 시민 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투쟁 1주년을 계기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모인 시민들의 힘을 더 넓은 영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시민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자꾸 비춰지는데, 정말 그게 시민이 원하는 일인가?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진짜 지방자치, 지역자치에서 시민이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뭘까? 그런 걸 연구하고 또 같이 함께 해보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와 자녀들, 그리고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